이제 해가 지니까 이놈들이 염소장 가고 싶어가지고. 아유, 아, 이번에 우리 애들 오면은 그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먹일라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파가지고 올 추석에는 못 오게 생겼어요. 그래서 우리 염소가 한 마리 잡아서 그냥 염소 회가 육회가 굉장히 좋은데 얘들이 살았어요. 아 육회감이 될 뻔했는데 얘들이 우리 며느리가 아파서 못 오게 돼서 그냥 우리 염소가 살았네요. 아, 팔면은 그냥 똥값으로 주니까 뭐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냥 좀 탕도 끓이고 육회도 먹고 좀 염소 불고기도 해 먹으려고 그랬더니 애가 아파가지고는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데 기도를 해주지만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뭐 그런 건 문제라 아, 뭐 편히 쉬라고 그냥 우리는 이제 명절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우리 가족이나 먹고 편안히 쉬어야 되겠어요. 자식은 오면 반갑고 또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잖아요. 저 뒤치다거리 하려면 힘들고 또 안 오면 좀 섭섭하고 가고 나면 시원하고 그게 자식이죠. 그래서 지들 주려고 막 잔뜩 뭐 준비해 놨는데 고구마가 비 좀 오면은 좀 밑이 들 텐데 비가 안 오네요. 아유, 일본하고 중국에는 태풍이 부는데 왜 우리 나라는 이게 태풍 안 온 건 좋은 일인데 비가 안 와서 이쪽으로는 관정수물이 너무 멀어서 못 오잖아요. 이건 저 밑에 관정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요. 관정수가 두 개인데 여기는 뭐 작년에도 그냥 내버려 뒀는데도 고구마를 많이 캤어요. 여기도 호박이 사방에 뒹굴어요. 깨배고 난 자리에 호박이 이렇게 뒹구는데 아이고 이렇게 효자가 어딨어요. 또 사방에서 또 자라니 여기서 일곱 개가 땄는데 계속 열리네요. 일곱 개를 따지 않았어요. 그냥 여기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갈 때도 저기 산 꼭대기 간에 기도하는 모리아산이에요. 내 마음의 모리아산 기도 산기도 끝내고 또 찍을게요.